다음 78쪽인데요. 당신은 자신이 꿈꾸던 직업을 가졌는가? 지금 내가 이 직장에 있다면 그곳이 바로 최선의 직장이다.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바로 그 역경을 통해 배우는 중이다. 당신은 하는 일을 통해 당신은 진리를 꽃 피우고 있다. 여러분이 직장이 있는데 그 직장을 뛰쳐나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면 혹은 이게 직장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평생 직장, 남편이라는 평생 직장, 아내라는 평생 직장, 평생 같이 사는 남편, 아내 이렇게 같이 살면서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직 도망가지 못하고 여기 붙어 있다면 그 소리예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아, 이 남편이 진짜 내 영혼의 단짝이 맞을까? 이 남편하고 사는 게 정말 맞는 걸까? 이 직장을 내가 계속 있는 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이 직업이나 아니면 이 조직이나 이 단체나 이 친구들 모임이나 심지어는 이제 저한테 유명한 뭐 불교계 유명한 단체들 중에도 여러 단체들에 있는 몸담고 있는 많은 불자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런 상의 고민을 좀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단체가 좋긴 좋은데 제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될까요? 너무 힘들어서 뭔가 새로운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 내가 나가도 될까요? 이 단체에서 나가면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나가도 될까? 이런 이제 고민하는 분들도 들어있죠. 이런 많은 고민들이 있을 때 또 이제 이것뿐 아니라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아이가 내가 원하는 이런 아들, 딸로 컸으면 좋겠는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한다. 뭐 게임 중독이 됐거나 뭐 남편이 술, 담배 중독이 됐거나 뭔가 내가 너무 싫어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고민이 돼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아니면 떠나야 되나? 내가 이 남편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아니면 떠나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스님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법륜스님은 되게 심플하게 답변하죠. 제가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될까요? 이 나쁜 놈인데 이놈하고 살아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살아야 되지 않겠으면 이혼하면 되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도 이혼하려니까 내가 그래도 뭔가 아쉬운 뭔가가 뭐 그래도 남편이 돈이라도 벌어다 준다. 나를 무시하지만 그리고 또 자식 때문에라도 못한다 뭐 이런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왜? 내가 아직 이혼을 안 했다라는 그 사실, 지금 내 옆에 남편이 있다라는 그 사실이 진실입니다. 즉 현실이 바로 진실이에요. 결정을 내릴 때가 되면 그렇게 스님한테가 증문즉설 안 해도 그냥 결정 딱 내려버립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스님들 이제 출가하실 때 보니까 저한테 와서 막 고민 얘기할 때는 아직 출가할 때가 안 된 거예요. 출가할 때가 되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버리더라는 거죠. 아직 이혼할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아직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은. 지금이 현실이잖아요. 지금 이대로가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같이 사는 게 진실입니다. 아이가 게임 중독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뭐 어린 나이에 막 담배를 핀다. 아니면 심지어는 좀 더 심한 뭐 나쁜 거에 빠졌다. 그런데 그거를 저건 나쁜 거고 저놈은 나쁜 놈이고 나는 저런 자식을 키운 적이 없다 해서 자식과 밀쳐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놈을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너는 그냥 나쁜 거다라고 하면서 혼을 내면서 막 싸우면서 그걸 못하게 막는다. 그래서 막을 수 있으면은 해야죠. 한번 해보는 건 좋죠.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자식들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해도 안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것이 심지어 누가 봐도 나쁜 짓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것이 진실입니다. 현실이 바로 진실이에요. 제법 실상 현재가 즉 곧 실제다. 촉목보리 눈에 보이는 게 그대로 진실이다. 즉 이 말은 뭐냐면 그걸 그 사람이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진실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근데 지금의 진실은 뭐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떠나고 싶지만 떠나지 못하고 여기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진실을 진실로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진짜 바꾸고 싶으면 넌 이건 나쁜 거니까 절대 하지 마고 아무리 싸워봐야 몇 번 시도했는데 안 된다면 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오히려 사이만 더 안 좋아질 수 있죠. 남편 뭐 담배 끊고 술 끊게 하기 위해서 30년을 고생해도 안 끊잖아요. 그러면 담배 피는 게 그 사람에겐 진실입니다. 그걸 일단 인정해 줘야 돼요. 인정한다라는 건 그걸 바꾸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이든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그때부터 시작할 수 있는 진정한 변화의 기점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나쁜 놈이고 저거는 바꾸지 않으면 절대 안 되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나쁘다라는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으로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거 할 때마다 내가 화가 나요. 계속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피기 때문에 내가 그때마다 막 화가 막 올라오는 이 화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 사람이 술 마시고 담배 핀다는 그게 잘못이 아니고, 즉 내 마음이 먼저,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내가 내 식대로 해석한 것이죠. 그건 나쁜 거다라고 내가 해석해서 여기에서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일단 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한에서 자꾸 그걸 보자마자 습관적으로 화가 나는 이 마음부터 바꿔야 된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일이 있어요. 딸이 엄마가 그 아주 막 너무 우울증이 걸리고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니까 이제 딸과의 관계가 너무너무 안 좋았다 보니까 엄마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딸이 여전히 그냥 막 맨날 밤마다 외박하고 술 마시고 막 이상한 사람들하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집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런데요. 그런데 문득 진실을 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밖에 나가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은 내 마음속에서 너무 울분에 차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이 나고 저런 딸을 내가 키웠는가, 저래가지고 어떻게 쓰겠는가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딸과는 만나면 맨날 싸우고 또 만나면 맨날 뭐라고 해야 되니까 딸은 엄마 보기 싫어서 집엔 더 안 들어오고 점점 더 사이가 안 좋아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딸아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이죠. 네가 지금 매일 외박하는 그 자체를 이제 더 이상 욕하지 않는다. 왜? 지금 너는 지금 외박을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욕을 하든 혼을 내든 안 하든 너는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는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기 시작했다. 그걸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고 내가 그렇게 되게 되면 일단 그 아이를 그 다음 만났을 때 막 혼내고 화내지 않게 되죠. 그러면 그 전에 그런 생각이 나쁘다라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내 고집이 절대 이건 나쁜 거다. 절대 나쁜 거야. 내 딸이 절대 나쁜 걸 하고 있으니까 엄마는 뭘 해야 돼요? 절대 나쁜 딸을 구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게 정의라고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기 시작하면 그 아이를 첫째, 과도하게 집착하는 마음이 좀 놓여집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으니 어떡하겠나, 이걸 어떻게든 지금 당장 바꿔야 된다는 집착이 내려놔지고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게 되니까 어떻게 접근하게 되느냐 하면 당장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냥 아이와 함께 있어 줍니다. 조바심 내지 않고 애가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같이 바라봐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함께 있어주고, 애가 짜증을 내면 그 짜증을 좀 받아주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다가가게 되는 거죠. 마음이 열리니까. 너는 나쁜 놈,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걸 어떻게든 내가 빨리 구해줘야 되라는 프레임이 아니, 그런 게 갇히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이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러면 이 아이에게 근원적인 답을 내려주기가 쉬워요. 왜? 그냥 같이 있어주니까 아이가 엄마 얼굴만 봐도 짜증나는 모습이 보이니까 집에 안 들어오고 싶은데 이제 엄마가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니까 그냥 집에 가도 큰 문제가 없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엄마한테 한두 마디 말 걸어도 잔소리 안 하니까 큰 문제가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허용해 주니까 이제 털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이걸 바꿔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것으로서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겠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많이 못 줬을 수도 있겠구나, 다시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아이를 무조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아이를 지금 그 잘못된 그 상태 자체로서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지. 그래야 근원적인 변화가 되지. 아주 쉬운 방법으로, 네 잘못했으니까 너는 내가 정이니까, 너는 잘못했고 내가 정의로운 거니까 엄마 아빠로서 너를 바꾸고야 말겠다 해서 호처리를 대거나 때리거나 윽박지르거나, 어린 아이들에게 막 윽박지르거나, 그래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을 줄 알아 이러면서 못하게 하거나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거나, 이런 방법으로서 이게 근원적인 답이 내려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지금 내가 머릿속에는 할까 말까 고민이 있지만, 이게 좋으나 저게 막 고민이 있지만, 지금 내 눈앞에 이것이 펼쳐져 있다면 그게 지금으로선 진리입니다. 그 말은 지금 펼쳐지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다고 해서 바꾸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허용해 줄 때 더 빠른 전환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이것과 비슷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이제 진급에서 떨어졌어요. 진급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서 막 울분을 터뜨리고, 또는 어떤 아이가 대학교 원하는 대학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서 엄마 아빠 아들 다 막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막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만 있을 겁니까? 한 달 두 달을 재수를 할까 말까를 막 한 달 두 달 계속 고민만 하면서 그러고 있어야 될까요? 진급에서 떨어지신 분이 이 떨어진 거에 대한 울분 때문에 나를 짓밟고 올라간, 그리고 나는 정의롭게 하다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만약에 나쁜 짓을 해서 붙었다, 그럼 그 막 얼마나 분노가 차겠어요? 그 분노에 찬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면서 세상은 이렇게 정의롭지 못해, 우리 회사는 나쁜 회사야, 이렇게 욕만 하면서 그걸 괴로워만 하고 있을 겁니까? 그거는 있는 그대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취사간택하는 거거든요. 내가 진급 안 된 건 잘못됐다,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된 거에 푹 빠져서 막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는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있는 그대로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급이 떨어졐어요. 근데 A라는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혹시나 또 뭐 어떻게 또 안 될까 막 질척질척하면서 내가 뭔가 또 다른 방법을 쓰면 어떻게 안 될까 뭐 온갖 혹은 저 사람한테 심지어는 온갖 나쁜 생각까지 일어나면서 막 그러는 사람이 있다. 근데 B라는 사람은 딱 떨어졌다. 오케이, 인정. 이 회사 이제 그만 다니는 거 오케이, 인정. 방법이 없다. 딱 인정하고 나고 받아들이고 나고 수용하고 나면, 그 현실을 수용하고 나면, 진급이 안 됐으면 수용하고 나면 이제 뭘 하게 될까요? 그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감정적인 상처가 남은 거, 막 배신감 이런 것들을 토해내야 되는, 그게 해소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을 버리게 됩니다. 근데 깔끔하게 인정하고 수용하는 사람은 바로 그 다음날 오케이, 인정을 확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이 생길까요? 그럼 이제 뭐 하지? 그럼 이제 새로운 일을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디에 도전할 수 있을까? 이거를 빨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눈이 띄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 과거에 이미 지나간 어떤 잔재, 찌끄러기, 업장, 업습을 붙잡고서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는데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아까운 거죠. 그러니 그 시간을 보내기보다 그냥 그 자체를 통째로 그냥 허용해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허용해 주게 되었을 때 그때 삶의 진정한 변화는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아직 답을 내지 않은 고민거리가 있다,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고민을 빨리 답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결정을 내야 된다.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빨리 결정을 내야 돼. 이게 이제 우리 사고방식이에요. 그게 분별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때로는 A나 B를 빨리 선택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A도 선택하지 않고 B도 선택하지 않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모름의 상태, 불분명한 상태 속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할 때가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중고등학생 애들 만나보면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러면서 되게 좌절해요. 저는 꿈이 없어요 이러면서 딴 애들은 꿈이 있는데 저는 꿈이 없어요 좌절해서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어이가 없냐면 제가 22살, 23살 된 대학생, 아니 이제 군대에서 전역 앞두고 있는 병장들, 군 장병들 데려다 놓고 전역 이후에 뭐 할지 확실한 사람 물어보면 별로 없어요. 뭐 해먹고 살아야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초등학생, 중학생이 어찌 알겠습니까?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겠다라는 것도 하나의 답입니다. 모르는 시간, 뭔가 빨리 결론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뭔가 암중모색하는 시간, 그런 시간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모를 때는 그냥 온전히 모르고 있으면 됩니다. 모르는 거에 조바심 내는 마음을 가지고, 조바심 내는 마음이 뭐예요? 모르는 채로 모를 뿐으로 있는 건 싫다. 빨리 선명해져야 된다. A라는 직장을 선택하든 B라는 직장을 선택하든 빨리 끝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빨리 끝나야 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아직 고민에 대한 답을 도저히 못 내겠다. 그럼 모르겠는 그 상황 속에서 모름으로써 모름을 허용해 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세상에는 선명한 게 없어요. 난 한 달 뒤에 어느 A 회사에 들어가는 게 확실한데요? 한 달 뒤에 그 회사 들어가기 전에 일주일 뒤 죽을지야 살지도 아직 모르는데 이 세상에는 뭐 완전하게 확실한 거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 불확실성, 그것을 있는 그대로 온전히 허용해주고 모름이라는 것을 허용해주는 그 시간을 허용해줄 때 오히려 결론은 더 빨리 나를 찾아옵니다. 왜? 내가 모를 뿐 속에 있었을 때 내가 궁금함을 안으로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는 시간, 모름의 시간, 그 모름의 시간을 우리는 습관적으로 거부하니까 자꾸 자충우돌 하는 것이죠. 그 모르는 시간 속에 버티고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시간인 줄 모르는 것이죠. 불교에서 화도 가나선이라는 게 이거죠. 깨달음에 대해서 모르겠다, 모름의 영역이다. 왜? 분별로 가 닿을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모를 뿐 하는 마음으로 오직 오로지 모르는 것이죠. 그 모름 속에 벽처럼 그냥 꽉 갇혀서 모름이라는 은산철벽 속에 딱 갇혀 있을 때 그때 전체를 완전히 깜깜하게 몰랐을 때 완전히 활짝 열리는 순간이 도노의 순간이 찾아온다라는 것이거든요. 이처럼 모른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안다는 건 어리석은 거거든요. 안다는 건 자기 생각으로 안다는 걸 뿐이에요. 그게 진짜 아는 건지 알 수 없어요. 진짜 아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일 뿐이죠.